28강 시와 이야기에 담긴 세상 두 번째 시간 시랑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이야기에 대해서 봅시다. 이야기. 이야기는 뭐예요? 현실을 바탕으로 해요.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글쓴이가 뭐예요? 있을 법한 일을 갖다가 그지? 응? 이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꾸며 쓴 글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어떤 사실에 관해서 또 있지 않은 말을 사실처럼 그냥 꾸며 쓴 거예요. 사실처럼 재미있게 쓴 게 뭐예요? 이야기. 연필 그렇게 해도 좋은. 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건은 사실인 것도 있고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게 있어요. 만들어낸 거죠. 한 글자로 뻥이죠. 그죠? 자, 글쓴이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이야기를 꾸며 쓰는 까닭은 뭐예요? 꾸며 쓰면 어때요? 재밌잖아요. 재밌게 하려고. 감동을 주려고. 그죠? 재밌게 하려고 감동을 주려고. 작품 속 세계랑 현실 세계를 한번 봅시다. 작품을 읽고 자신이 경험한 일을 떠올릴 거예요. 작품 속 세계 인물하고 비슷한 인물을 현실 세계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인물의 말과 행동이 있죠. 그거랑 사건하고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뭐 세 가지예요. 구성 요소죠. 인물, 사건, 배경 될 거예요. 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글자놀이라는 게 나와요. 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글에 반영된 당시의 현실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너 글을 아느냐? 글을요? 모릅니다. 그죠? 글을 모르네요. 할아버지가 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식구는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도 쌀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까 거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먹을 것이 부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쌀밥을 한 번도 못 먹었대요. 이상합니다. 윤초시댁 대문에 쓰여 있는 글자랑 다릅니다. 글자랑 다릅니다. 허허, 입춘대길 같은 글자 말이냐? 다르지. 그럼 다르고 말고. 그죠? 양반은 뭐를 사용했어요? 한자를 사용했어요. 뭐라고 돼 있는 거요? 이거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당시에 그런 글자예요. 이런 건 아래의 아자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아자로 발음을 많이 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이런 거. 읽을 순 있겠지. 그것만 하면 너네도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이응도 좀 모양이 틀리죠? 이 꼭다리가 있잖아요. 꼭다리가. 그죠? 꼭다리가 있어요. 원래 이 글씨체에서는 꼭다리가 있는데 이 글씨체에서는 꼭다리가 없는 건데 얘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죠? 얘도 읽는 게 좀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3 때랑 고2 정도 때 다시 배울 거예요. 알겠죠? 누이 얼굴은 보름달처럼 곱습니다. 난 누이의 세상에서 가장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과는 뭐예요? 모양이 다르죠? 그죠? 모양이 달라요. 이 글에서 사실인 것과 글쓴이가 사실처럼 꾸며 쓴 내용을 볼게요. 일단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죠? 이걸 봐야 되겠다. 글자돌이. 세종대왕이 초정리에 머물면서 한글 창제에 몰두한 사실을 바탕으로 세종대왕이 장훈과 만나고 글자를 배운 일을 사실처럼 꾸며 쓴 이야기예요.
당시 현실, 그 당시의 현실 볼게요. 일반 백성들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요. 양반은 한자를 썼고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과는 모양이 달라요. 한번 일어난 일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번 간추려 봤어요. 장훈이 토끼눈 할아버지께 약수를 떠드리고 쌀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장훈이에게 새로운 글자를 가르쳐줬어요. 장훈은 누이에게 가르쳐줬어요. 장훈은 할아버지와 글을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요약했던 건데요. 사실인 것은 세종대왕이 초정리에 머물면서 한글 창제에 몰두했던 건 사실이에요. 꾸며 쓴 거는 세종대왕이 장훈하고 만난 거, 장훈이 할아버지에게 또 글자를 배운 거, 또 장훈이 누이에게 글자 가리킨 거,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장훈에게 이런 걸준 거는 꾸며 쓴 일이에요. 자, 이 글에 이어질 내용을 한번 상상해서 쓴 거에 예예요. 그저 이거는 예니까 이거 아니어도 되는 거죠. 어떤 근지 근심이 있으세요? 제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허허, 내가 그렇게 보이더냐? 내가 내 누이처럼 많은 백성이 글자를 익혔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에서 또 한숨이 새어나왔다. 전에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 주라고요. 그랬지. 그래서 너의 누이도 글을 알게 되었지 않았더냐? 네, 이제 누이도 글을 압니다. 저와 누이가 글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글을 배운 사람들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준다면 금방 온 백성이 글자를 익힐 수 있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장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재밌네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어질 내용을 상상할 때 주의할 점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상상해야 되겠죠. 또 인물의 성격을 그저 우리 글을 본 것까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죠? 그죠? 그것을 고려해 줘야 되겠어요. 또 이야기의 흐름에 알맞은 사건은 뭐 뜬금없이 이상한 사건이 나오면 안 되겠지. 좀 매끄러운 거 그걸로 이어주면 좋을게요. 한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글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자예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누가? 세종대왕하고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중국의 글자를, 그죠? 그게 한자잖아요. 한자를 사용했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이 한자를 배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글을 만든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25페이지죠. 여기 보면 우리가 뭘못 보던 게 있어요. 얘는 이 꼭다리 달린 건옛 이응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여린 히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반치음이라고 그래요. 삼각형 모양이죠. 얘는 아래 아라고 그래요. 아래 아자. 이네 가지. 그죠? 이네 가지죠. 네 가지는 훈민정음을 사용할 훈민정 그땐 옛날에는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글자예요. 그죠?
1443년에 그저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가 훈민정음 해례본이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이 한문으로 들어가서 해설을 해놓은 거야. 그죠? 간송미술관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고요. 국보 제70호가 되겠습니다. 세계 기록 유산이 이런 게 있네. 훈민정음. 이걸 한번 볼까? 학생용으로 훈민정음. 그죠? 백성을 가르칠 훈자죠. 가르치는 발음 소리의 소리 음자. 그지? 훈민정음. 알겠죠? 조선시대 한글이 창제 반포되었을 당시의 공식 명칭이 훈민정음이에요. 한글의 공식 명칭이에요. 세계 2,900여 종의 언어 가운데 유네스코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에요. 89년 6월 20 이거는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어? 조선시대까지는 한자로 글을 적었어요. 우리말을 한자로 옮기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한자 복잡하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한자 안 쓰잖아요, 지금. 그지? 맞아요? 너네 중국어 배워서 알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들도 한자를 몰라. 너무 많아. 종류가 많고 쓰던 시대마다 틀리고 같은 글자도 지방마다 틀려. 다 틀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제주도 말 다르고 방언 그지? 경상도 말 다르고 서울 말 틀리고 북한이랑 틀린데 중국은 얼마나 크니? 그지?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그래서 중국에서도 말을 통일을 하고 간략하게 쓸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양반들만 글자를 사용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제대로 글을 못 쓰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던 거예요. 요거는 중요하네요. 자, 한글은 문창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나중에 중학교 가면은 배울 거예요. 한글은 소리 글자예요.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생긴 모양을 본떠서, 기역, 니은, 뭐 혀의 모양, 그리고 입술 모양, 목구멍 모양, 그리고 뭐 입술과 입술 사이 모양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음은 그 천지인 알잖아요. 그죠? 이 아래 아자는 하늘을 뜻하고요. 은은 땅을, 이 이자는 사람을 뜻한대요. 그래서 이 기본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거고, 이 모음은 천지인 삼재를 기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삼재를 우리 천지인만 있으면 우리 핸드폰에서 다 모음 쓸수 있는 거 알죠? 알죠? 그죠? 그리고 중성, 받침을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그래요. 받침을 종성이라고 그래요. 걔를 초성을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매우
과학적인 글자다. 알겠죠? 글자다. 그렇게 자음을 만들고 뭐예요?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여러 가지 다른 자음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붙여서 써가지고 또 다른 자음도 나오고 그러겠죠. 자,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